각질 뜰 일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먹혀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코 완전 뽀송해진 거 보이죠? 메이크업하기 너무너무 편해져요. 이대로만 하면 베이스 걱정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왠지 요즘 우리 몽독자들 베이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본 영상인데요. 오늘 제가 한 요 방법대로만 하면 당연히 지속력은 기본이고요. 또 왜 이렇게 피부가 매끈해? 라는 소리 무조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정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화잘먹 제품들도 추천해드리면서 꿀팁들도 왕창 때려넣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화잘먹 1번은 무조건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이게 열감이 올라서 홍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각질 파티 되고 갈라지면서 나중에 지속력까지 완전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제가 제품 추천도 한두 개씩 같이 해드릴 건데 먼저 난 오늘 홍조가 조금 심하다, 열감이 심하다 하는 날에는 이런 토너 패드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아비브의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인데요. 그 각질 전용으로 나온 조금 뻑뻑하고 거친 패드보다는 에센스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패드 있죠. 그런 패드로 무조건 여기 볼 하나 위에 올려서 붙인 다음에 온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볼 말고 좀 전반적으로 열감이 있다면 저는 볼 양쪽 두 개, 이마, 코, 턱 이렇게 해서 다섯 장을 깔아주고요. 오늘 나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열감이 심하지 않다 하는 날에는 이건 제가 잘 쓰고 있는 그 스킨푸드의 당근 토너인데요. 이런 거 솜에 그냥 적셔서 사실 오늘은 그렇게 열감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을 따라서 이렇게 닦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너를 바를 때는 끈적거리지 않은 에센스 타입이 아닌 좀 충분하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타입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을 정리해주면서 닦아낸다라는 느낌으로 오랜만에 어제 스킨케어를 좀 빠방하게 하고 잤더니 홍조가 괜찮네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두드려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앰플 단계인데 우리의 수분길, 피부 수분길을 열어주는 단계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예요. 우선 지금은 겉돌지 않으면서 속에 수분은 짱짱하게 수분을 머금어주고 있어야지 지속이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리치하지 않고 좀 묽으면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들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더마토리의 히알샷 베리어 앰플이고 이거는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링거 앰플입니다. 둘 다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스킨앤랩이 훨씬 더 묽고 흡수가 더 빠르게 되는 느낌이라면 이 더마토리가 조금 더 되직하면서 보습감도 더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근데 둘 다 막 유분감이 느껴진다거나 끈적거리는 제형 전혀 아니고요. 한 두 번 정도 레이어해서 사용해도 전혀 무겁지 않은 앰플들이라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이 전 단계에서 토너 패드로 만약에 깔아줬다 하면은 그냥 레이어 한 번만 할 텐데 저는 그래도 건성 김미안인지라 이거 스킨앤랩 제품으로 레이어 두 번 깔아줄게요. 근데 이렇게 화장 전에 두 번 깔아도 전혀 밀림 없이 진짜 딱 원하는 정도의 수분만 채워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막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결 방향대로 이렇게 닦아내준 다음에 얘가 제대로 흡수됐다 싶을 때 두 번째 레이어를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손바닥을 이렇게 짬 눌러봤을 때 피부가 달라붙어야 돼요. 내 손바닥에. 보이시죠? 달라붙는 거. 지금 제가 진짜 꽤 많은 양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그냥 바르는 대로 흡수가 진짜 빠르게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바른 상태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을 아무리 대도 달라붙는 게 없이 그냥 바로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또 다음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뭐 바르고 하면은 그냥 바로 밀려나오니까 꼭 흡수를 이렇게 결 방향대로 잘 해주셔야 돼요. 딱 이 상태를 만들어주고 다음 스텝 넘어가요. 자, 수분기를 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수분기를 연 상태에서 요 약간 끈덕이는 상태에서 파데를 올리면 파데가 약간 뭉쳐 발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얇게 벨벳하게 마무리가 돼야지 화장이 잘 먹는데 그래서 겉에 아주 얇게 막이 하나 더 씌워졌다라는 느낌의 크림을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고른 요 크림들은 사실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지금 여름에 맞게. 근데 만약에 계절이 지나서 조금 더 리치한 크림이 필요해요 하면 그 문독자들의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크림 단계에서는 무조건 얇게 유분막이 깔려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 더 하르나이의 시카이드 크림, 다음에 토리든의 다이브인 크림 두 개를 추천해 드리는데 오늘은 요거 더 하르나이. 이게 약간 청담샵 탭으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둘 다 젤 타입인데 이 더 하르나이가 조금
조금 더 되직한 젤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브인은 조금 더 수분감이 찰방하게 느껴지는 젤 타입이라서 더 하르나이는 지금 계절에는 건성분들, 그리고 이 토리드는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둘 다 저는 잘 쓰고 있으니까 모든 피부 타입이 좀 두루두루 크게 호불호 타지 않고 바를 수 있는 크림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손끝에 느껴진 이 벨벳한 마무리감이 있거든요. 약간 보돌하게 피부결이 정리되는 느낌? 이 앰플 단계에서 이미 수분을 낭낭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이 크림 단계에서는 좀 적은 양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결방향대로 한 번 더 각질을 눌러준다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지금 계절에는 각질이 거의 안 드는 편이라서 손으로 바르는데 제가 환절기나 아니면 겨울에는 좀 스펀지로 흡수하는 거를 팁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앰플 단계부터 크림, 선크림까지 그냥 스펀지로, 아예 스킨케어 스펀지로 흡수시키면은 각질 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저만의 팁이긴 한데 그 몸 전체가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손발도 진짜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이 특히나 이 손바닥에서 더 많이 느껴지니까 롤링할 때 너무 손바닥을 많이 쓰는 것보다 여기 끝을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과한 수분감이나 막 번떡번떡 거리는 거 없이 좀 산뜻하게 마무리는 됐지만 안에는 진짜 촉촉하고 시원해요. 딱 이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음은 선크림인데요. 저는 무조건 365일 내내 바르지만 여름에는 더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스킨앤랩 선크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분감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지금 바르기는 조금 수분감이 과한 것 같아서 요 두 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이고 이건 디어달리아의 글로우 프라이머입니다. 이 구달도 이 선크림이 진짜 촉촉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른 크림과 좀 비슷하게 마무리감이 살짝의 유분막이 느껴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선세럼이나 너무 과하게 유분감이 많다거나 너무 수분감만 많다 하는 거 말고 그 적절하게 마무리감만 유분감이 살짝 느껴지는 촉촉한 선크림을 골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 깔 때 사실 레이어를 많이 하는 편이라 선크림 바르고 코렉터 바르고 막 프라이머 바르고 나서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다 해주기에는 여름이라 좀 귀찮아. 그래서 오늘은 저 요거 사용할게요. 이렇게 좀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많이 말고 요거를 살짝 덜어서 얇게 깔아주고요. 이 제품이 보이는 것처럼 약간 톤업이 되면서 또 속광 연출을 해줄 수 있어서 은은하게 요렇게 비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이 한 방에 들어가 있어서 요런 거 하나 있으면 메이크업하기 너무너무 편해져요. 또 선크림은 절대 떡칠한다는 느낌보다는 얇게 깔아준다 느낌으로. 그리고 이것도 제가 베이스 치트키템 때 보여드렸는데 이거 더 툴랩에 물을 먹여서 사용하는 스펀지거든요. 근데 저는 물을 먹이진 않고 얇게 한번 선크림을 결대로 발라줬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은 깨끗한 스펀지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게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해줘도 밀리거나 좀 더럽게 뭉치는 거를 많이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유분이 여기 안에 스며들면서 다시 한번 결 정리가 매끈하게 됩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서 길어진 것 뿐이지 이게 손에만 익잖아요. 그러면 그냥 파락파락 그리고 바르고도 파라락 할 수 있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문독자들.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깔 건데 요거 저번에 여름 쿠션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더워질수록 좀 잘 맞는 제형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요거 쓸게요. 지금 얼굴이 전체적으로 시원 촉촉한 상태라서 화잘먹 이미 50%는 끝난 거예요. 뭐 자주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쿠션을 잘 바르는 방법은 무조건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얇게 양 조절하기, 그다음에 밀어서 도도도. 모공이 많은 코나 나비존은 밀어서 도도도.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이거를 손등에서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더 덜거든요. 밀어서 도도도도. 사실 그냥 한 번에 다 먹혀 들어갔어요. 모공 사이사이로 이 제형이 다 들어가서 벌써 매끈해진 상태? 그리고 여기 볼이랑 광대, 그다음 바깥쪽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굳이 밀어서 도도도 하지 않고 양 조절만 해준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양 조절 안 한 채로 미른다? 그러면 나중에 모공 사이 다 껴서 뜨고요. 또 힘을 너무 많이 준 상태로 밀어 바른다? 그럼 오히려 베이스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힘은 뺀 상태로 부드럽게 밀어서 도도도도.
턱은 오히려 모공보다는 각질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위잖아. 그래서 여기는 밀지 말고 팡팡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가볍게 달래준다? 이 느낌으로 지금 보이죠? 거의 턱에서 제가 이렇게 떼지 않고 눌러서 달래듯이 바른다는 느낌? 저는 이마는 사실 별로 고민이 없어서 여기야말로 좀 제가 막 바르는 부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나는 이마 여기에 모공이나 T존 모공? 그러면 이마 각질이 좀 고민이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좀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너무 고르게 잘 펴발라진 거? 이 블랙 쿠션 자체가 워낙에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긴 하는데 진짜 공들인 만큼 티가 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나름 블랙헤드 부자고 요즘에 모공이 조금씩 늘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진짜 말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난 오늘 그냥 잡티 살짝 보여도 돼? 하면은 저는 그냥 쿠션으로 끝내는데 컨실러까지 바른다 하는 날에는 무조건 한 7, 80% 정도만 쿠션으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로 조지려고 하다가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여름에는 무조건 최소한의 양만 바르는 게 좋아서 이런 루나의 하이퍼 커버팁 컨실러처럼 진짜 커버력이 왕 좋은데 얇게 발리는 제품을 고르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이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 이런 거 스패츌러가 들어가 있는 요 봉을 따라서 넓은 부위를 바르면 얇게 알아서 양 조절이 되면서 발리거든요. 그냥 보여드릴겸 두 개 다 발라볼게요. 오스테이는 저처럼 뭐 핏줄을 전체적으로 가리고 싶다 아니면 홍조를 전체적으로 가리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얇게 퍼트려서 발라주는 용도예요. 이렇게 이거는 워낙에 얇고 스패츌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바로 냅다 갖다 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루나 커버력이 좀 강한 애들 있죠? 이런 거 바로 바르지 말고 제가 아까 쿠션 여기 손등에 덜었던 것처럼 얇게 손등에 그냥 이렇게 깔아요. 이미 손등에서 얇게 양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 퍼프로 딱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가 얇게 올라가면서 컨실러를 바를 수 있습니다. 고민인 뭐 코 옆에 붉은기라든지 아니면 코에 모공을 한 번 더 가려주는 용도도 좋고 컨실러는 절대 밀어바르지 말고 제가 발랐던 대로 양 조절해주고 또 가볍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 미쳤죠? 그리고 여름에는 파우더가 또 필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바웃톤 아니면 메이크업 포에버 이런 거 되게 잘 쓰는데 어바웃톤이 안에 이렇게 퍼프가 내장돼 있어서 뭐 수정할 때도 좋고 그래서 좀 갖고 다니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우더 단계에서 아까처럼 막 양 조절 안 하고 그냥 확 떠서 막 바르면 이제 몽글몽글 끼면서 그냥 또 망하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유분기를 좀 확실하게 잡아줘야겠다면 브러쉬보다 이런 퍼프를 추천드리고요. 낭낭하게 우선 찍어줘요. 그리고 오늘 손등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손등에서 무조건 양 조절. 천천히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팡팡 말고 또 도도도도. 옆에서 보면 퍼프가 진짜 살짝 피부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달래주듯이 이렇게. 저 지금 여기서 한번 양 조절하고 다시 새로 픽업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양만이어도 얼굴 전체 그냥 다 할 수 있거든요. 광이 살짝 돌았을 때 예쁜 이마나 여기 광대 부분은 살짝 낚여주고 그 외에는 저는 싹 다 잡아줍니다. 그럼 지금 코 완전 뽀송해진 거 보이죠? 지금 이렇게만 해주면 진짜 하루 종일 좀 예쁘게 화장이 오래 유지되면서 그리고 무너질 때도 더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냥 나가도 되지만 오늘 나는 진짜 오랫동안 외출해야 된다. 오늘 진짜 베이스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날은 요거 어반디케이의 워낙 유명한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한번 멀리서 분사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베이스 끝! 네, 다 마무리하고 립이랑 이렇게 눈썹만 그리고 온 상태인데요. 스킨케어부터 잘 다져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매트한 느낌인데 요런데 광대랑 그냥 전반적으로 은은한 속광이 좀 살아있죠.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윤광 세미매트 매끈 도자기 느낌이 나서 요대로만 하면 베이스 걱정 없습니다. 모든 메이크업이 그렇지만 제품을 똑같은 걸 써도 스킬에서 한 끗 차이가 있으면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오늘 설명드린 요 스텝들만 좀 손에 익으면 그냥 사계절 내내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왜 이렇게 매끈해?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